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현주입니다. 오늘은 라이노 파이썬 부분을 조금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그 라이노 파이썬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세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베이직 파이썬에 대한 그 공부를 좀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만들었듯이 두 가지 API가 있어요. 하나는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라이노 커먼이 있는데, 그것들을 차례로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그 파이썬에 대한 신택스들을 좀 이렇게 좀 젠틀하게 터치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Think Python이라는 PDF 파일 이제 세 번째 에디션이 나왔더라고요. 그 제가 그 파이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를 만들 때 링크를 걸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쭉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짧은 시간 안에 뭐 이렇게 저희가 파이썬 신택스를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제 디자이너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이 내가 일단은 하려고 하는 목, 쓰려고 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있는데 그걸 다 공부할 필요가 있냐,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그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 정도는 기본이 되지 않나,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이노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라이노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그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할때 이제 필요로 되는 아주 기본적인 신택스를 한번 오늘은 쭉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라이노를 화면에 띄워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스호퍼. 라이노 자체적으로도 그 파이썬이 존재를 해요. 파이썬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그라스호퍼 파이썬으로 하는 게좀 더, 그 피드백이 빠르고 편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라스호퍼 많이 쓰니까 일단 이 환경을 제가 지금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그래서 일단 뭐 매스에 가보면은 여기 이제 파이썬 컴포넌트가 있죠. 얘를 클릭해서 이제 보면 이제 파이썬 컴포넌트 하나 뜨겠죠. 그리고 이제 아웃풋이 항상 필요하니까 더블 클릭해가지고 패널 하나 만들게요. 패널 하나 만들어 놓고 아웃풋은 널이 뜨죠. 네, 이 상태에서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아이디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나오는데, 한번 클릭 화면을 좀 키우고, 자 그다음에 컨트롤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 하면 이제 줌인할수 있어요. 그래서 줌인 하면 좀 여러분들이 보이기 편하니까. 자, 기본적으로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가 지금 들어와 있고, 이제 뭐 연도라든지 뭐 누가 만들었냐 이런 것도 쭉 있는데, X, Y는 인풋을 얘기하는 거겠죠? A는 아웃풋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단 오늘은 아무것도 안 그릴 거예요. 그냥 그 기본적인 신택스만 좀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일단 얘를 싹 치우고. 네, 지금 이제 기본적인 라이노 ID라 그러죠? 그 개발 환경이 이제 아주 아주 베이직하지만 개발 환경이 일단 우리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컴퓨터니까 계산을 할수 있겠죠. 프린트하면 이제 뭔가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3은 해서 테스트를 눌러주면은 이제 9라고 뜨죠. 여기 아웃풋은 확대가 안 되네. 자 9라고 뜨죠. 자 일단 이건 상수를 계산을 한 거죠. 자 다음에 이거 더하기 뭐 5를 해볼까요? 테스트하면 14가 뜨고, 이걸 만약에 아웃풋으로 내놓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A는 뭐 가로 해줘도 되고 가로 지워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게 되면은 14라는 숫자가 이제 아웃풋으로 뜨죠. 쉽죠? 여기까지는 쉽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상수로 계산하는 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변수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뭐 쉽게 쉽게 ABC대로 하죠. A는 3이라고 주고, B는 3, 그다음에 C는 A 플러스 B, A 곱하기 B 플러스 5라고 하게 되면은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이걸 커멘트 아웃 할까요? 커피 페이스트해서 커멘트 아웃 해주고, 자, 테스트 누르게 되면은 3이 뜨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A가 이제 3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제 C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하게 되면 14가 동일한 그 아웃풋이 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상수로 계산을 해보고 변수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고, 변수 같은 경우는 숫자를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0을 하고, 31을 하고 싶어서 테스트 넣으면 31이 나오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XY로 받아와도 되죠. X나 Y. X랑 Y를 받아오는 거예요. A랑 B로. 그쵸? 그래서 A랑 B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5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누를 경우에 에러가 나겠죠. 왜 에러가 나냐? 인풋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제가 10.0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float 넘버가 나오고, 얘를 copy paste 해가지고, copy paste. 왜안 되지? 커피하고 페이스트. 가끔가다 그런 소프트 쇼크 잡는 게 오케이 만들죠. 뭐 요거는 100.0으로 만들어주면은 플롯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A랑 B를 다이나믹리 멀티플라이해서 5를 더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예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컴퓨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복이거든요.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if 구문을 써가지고, 얼만큼 더 반복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하게 모아놓으면 이제 알고리즘이 되는데, 복잡도 아니라 이제 특정 타스크를 계산하게끔 만들어주면.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for 룹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저는 커멘트 와서 이렇게 해주고, for 룹을 한번 배워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신텍스는 이래요. for i, 인한 다음에 그 이제 루프를 돌 만한 리스트를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0부터 컴퓨터 사이언스는 일반적으로 몇몇의 스크립트를 제어하고 다 0부터 시작을 해요. 1, 2, 3, 4 이렇게 다섯 번을 반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콜론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i 해서 제가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0부터 4까지 다섯 번이 이제 출력이 되죠. 이제 이 말인즉슨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0을 여기다 i에다 집어넣고 i가 출력되고, 그 다음 루프에서 1을 집어넣고 i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고 끝까지 4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i를 출력하고, 그 다음 이제 done 되는 거죠. 루프가 끝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루프를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형식으로는 어떤 식으로도 for loop이 가능하냐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for i in range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소괄호 parenthesis라고 하는데, 소괄호가 들어가면 일단 function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range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함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API, 그러니까 parameter 혹은 augment를 알고 싶으면 이 밑에 help 파일이 아주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뭐 range 한 다음에 stop 혹은 뭐 start 스타트, 그 뒤에 나오는 건 인티저, 뭐 롱, 인티저는 데이터 타입인데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스타트랑 스탑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까지, 네, 그 다음에 콜론 해주고 또 프린트 i 해서 출력을 시켜주면은, 볼까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찍혔죠. 총 10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콜론을 붙이게 되니까 이 탭으로 해서 지금 네 칸이 뒤로 띄워졌죠. 이게 이제 파이썬의 독특한 신텍스인데, 항상 이 콜론이 예를 들어 if라든지 while라든지 어떤 특정 뭐 function이라든지 definition이라고 그러죠, 파이썬에서는 이런 것도 붙여놓으면 항상 그 탭을 스페이스 네 개씩 띄워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IDE에서 이제 그걸 해주니까 우리는 편하게 보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테스트 누르면은 되나요? 잠시만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거나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스페이스 두 번, 스페이스 두 번. 이게 이제 두 번이나 네 번이나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코드를 이제 인텔리센스 기능들이 있어서 자동으로 이제 맞춰주고 이러는데, 일단은 스페이스 네번 정도로 일단 이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라이노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이 i, 요번에 좀 재밌게 하죠. i 더하기 i를 해주죠. 그러면은 0에서 0을 더하면 0이죠. 그 다음에 1에서 1을 더하면 2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테스트 누르면은 2, 4, 6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되게 다양한 형식들의 for loop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제 하나 더 배워보죠. 이번에 어떤 for loop을 배울 거냐면은, 엔터를 치고, for,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까는 지금 하나의 이제 변수, 예를 들면은
A는 X니까 X는 여기서 5.2죠. 혹은 뭐 A는 10 해가지고 10을 A에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은 array. 파이썬에서 리스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my list라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그 이제 디클레어 하는 방식에서는 이렇게 큰 스퀘어 브라켓이라는데 대괄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랜덤 넘버를 넣어볼게요. 4, 6, 9, 10, 뭐 19,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죠. 총 데이터가 5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서 이 my list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해보면은, 자, 동일하게 나오죠? 4부터 15까지. 4부터 15까지. 동일하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리스트의 길이를 재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를 재는 방법.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length라는 이제 len이라는 function이 있는데, 가로는 항상 열었는 닫아둬야 되고, 지금 열렸으니까 또 닫을게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5라는 게 나오죠. 항상 그 리스트보다 하나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지만 그첫 번째 인덱스를 쿼리할 때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보시면 이제 나중에 가능해 오시겠지만, 그 랭스를 재면 항상 마이너스 1을 해야지 실제 크기가 나오고, 어쨌든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는 저 0부터 시작을 하지만 할 때는 1부터 들어간다는 거. 그 차이인데,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랭스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자, 우리는 그럼 이걸 가지고 for 룹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for i in 한 다음에 range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range는 뭐냐? 그 랭스를 받아와서 my list를 받아오는 거죠. 그렇죠? print i 하게 되면 또 동일하게, 일단 커멘트 아웃 해주고, 테스트 누르게 되면 0부터 4까지 인덱스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인덱스가. 왜냐면 보세요.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마이 리스트는 지금 이 다섯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 지금 레인지를 그 펑션에 넣기 때문에 이 다섯 개 데이터 출력되는 게 아니라 숫자 5, 이 개수가 출력이 되겠죠. 그럼 5를 바탕으로 레인지는 아까 그 파라미터가 두개 넣었을 때 시작과 끝이지만 하나만 들었을 때 끝만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레인지가 5가 들어갔기 때문에 0부터 5까지의 인덱스를 차례대로 이제 루프를 시켜주는 거죠.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반복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마이 리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쿼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형식이 나오냐면, 각각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4, 6, 9, 10, 15. 4, 6, 9, 10, 15. 예, 네,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이거를 형식을 좀 갖춰보면 이런 거죠. index i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index i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5까지 찍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걸까요? 는 mylist의 그 i 값이, 왜냐면 얘가 얘를 0을 집어넣으면 얘가 찍힐 거고,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찍힐 거고, 2, 3, 4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면은, index 0는 4다. index 1은 6이다. index 3은 10이다. 뭐, 요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코딩이나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 렌더링,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이 머리로 하는 것과 손으로 치는 거랑 다르거든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수영을 글로 배우고, 뭐 사랑도 글로 배우고,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려면 일단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코딩을 배우려면 일단 타이핑을 쳐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에러가 나고 어디가 에러가 안 나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0번 이상은 쳐보세요. 예. 그리고 또 내일 100번 이상 쳐보고, 완전히 손을 익을 때까지, 눈 감고도 칠수 있을 때까지. 그게 반복이에요.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게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이제 어프로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 커멘트 아웃을 해보고, 자,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배운 김에 리스트에 대해서도 좀 이제 한번 더 배워보죠. 이제 for loop은 이 정도 된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리스트인데, 리스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리스트는 그 데이터들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컨캐티네이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A는 뭐 3이다, 뭐 B는 5다 이렇게 넣지 않고, 이것들 다 패킹해 가지고 하나로 딱 넣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리스트를 디클레어 할 때는, 자, my list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퀘어 브라켓을 써 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my list를 하면 이제 empty list가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게 나오죠. 스퀘어 브라켓만 있죠.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append 그 예를 들면 뭐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뭐 push 그다음에 파이썬 append 그다음에 뭐 C#은 뭐 add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도 add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스펠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하는 일은 똑같아요.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10을 넣어볼게요. 10을 넣어보고 테스트 눌러보고 10이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커피 눌러가지고 뭐 1도 넣어줘보고 9도 넣어보고 뭐 5도 넣어보고 네. 문자도 하나 넣어볼까요? 사실 이게 네, 문자도 가능하죠. 이렇게 오. 자 테스트 눌러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죠. 제가 좀 더 여기 그 출력에 그러니까 그 패널에다 출력할 수 있게끔 C는 my list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10, 9, 5, 5 쭉 우리가 리스트에 넣은 대로 이제 출력이 됐죠. 여러분들 하나씩 지금 가장 그 비기너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 이 5랑은 달라요. 지금 똑같이 나와 있지만 이 5는 사실은 그 숫자, 인티저 5고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얘도 숫자긴 하죠. 왜냐면 이제 그 캐릭터도 사실은 그 아스키 넘버를 갖다 저장을 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얘는 문자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제가 이 5 더하기 5를 했을 경우에는 10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문자를 5 더하기 5를 했을 경우에는 55가 나와요. 왜냐면 문자 그냥 갖다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스트링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그건 한번 또 따로 해서 보여드리고 어쨌든 지금 다 리스트에 집중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10부터 5까지 담을 수 있는 이제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특정한 넘버를 딱 쿼리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my list 해가지고 인덱스를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2라고 했을 경우에는 볼까요? 테스트 눌러주면은 9가 찍히죠.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넘버가 0, 1, 2 해서 얘가 찍힌 거죠. 9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my list 플러스 뭐 1이라고 해줘 볼까요? 그러면 이제 10이 찍힐라나? 자 이제 10이 찍히죠. 네, 이런 식으로 인덱스 이렇게 그 쿼리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신택스 파이썬이 요런 게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1은 이제 뒤에서 이제 하나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케이스 경우에 에러가 나죠. 왜냐면 문자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5죠. 예. 5랑 2니까 0, 1, 2 5랑 9랑 더하니까 14가 찍히죠. 그러니까 요 14가 이렇게 찍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고 뭐 리스트를 뭐 팝하고 시프트하고 이런 펑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글을 해보세요. 시프트는 이제 하나씩 옮긴 거고 팝은 이제 빼내는 거거든요.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제가 팝이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봐야 될 것 같은데 팝 쳐보죠. 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커멘트 아웃 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맨 마지막에 이제 빠져나왔죠. 맨 마지막에 뭐 이런 식 각각의 이제 리스트를 컨트롤하는 펑션들이 있어요. 그 펑션은 리스트 안에 이제 따라 붙어 있는 이 닷을 쳐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펑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젠틀 인트로덕션으로는 이제 리스트는 뭐 이 정도로 일단 되는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를 쭉 루프를 돌리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아까 해왔던 거랑 동일하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 커멘트 아웃 해주고. my for i in 바로 리스트를 넣어주는 거죠. my list 그렇죠? 넣어주고 print i 하게 되면 이제 이것도 출력이 쭉 되겠죠. 10부터 5까지 이 앞에 있는 건 요게 출력된 거니까 comment out 해주면 이렇게 이제 for loop이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네, 시간 좀 많이 흘렀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는 이제 if 부분인데 if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for loop과 if 부분만 잘 써도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if를 한번 해보면, if는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이 for loop 안에서 혹은 어떤 그 변수나 상수를 갖고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글자가 같은 글자라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이제 NJ가 들어왔고 여기도 NJ면 같거나 다르거나 아니면 숫자가 이거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for loop 안에다가 제가 만약에 if 해서 가로를 안 쳐도 될 거예요. if 해서 5보다 작다면 print i를 해줘라. 끝이에요. 자, 출력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i보다 작은 거는 지금 1밖에 없어요. 볼까요? 1밖에 없네요.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 하나 더 추가해보죠. 이번에는 3을 추가해볼게요. 그럼 이제 1, 3이 찍히길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자, 1, 3이 찍혔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밑에 걸 해줘라. do this, 하라. 그래서 print, 뭘로 할까요? 뭐, 아이를 또 출력해주죠. 출력해주는데, 가로를 좀더 정확하게 신텍스 써주고, 이 파이썬 3.5인가 6 이상부터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옵셔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이썬 지금 그 라이노 6에서 지원되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2점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소괄호 없이도 이제 출력이 되는데, 사실 좋은 프락티스는 이거죠.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bigger than, 5. 뭐 이렇게 해주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코마가 있어야겠죠? 왜냐면 두개 아르멘트니까, 테스트 해주면은, 1, 3이고, 9, 5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찍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포인트가 여기보다 가깝다면, 멀다면, 만약에 이 포인트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해라 아니면 저거 해라 아니면 또 이거 하든지 아니면 또 저거 하든지 계속 이렇게 가지를 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f 구문도 사실은 되게 많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즉 이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아이디어를 이 난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지를 쭉 쳐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은 스타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운 거 한번 요약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변수를 어떻게 쓸 거냐? 그 다음에 이 변수가 좀 많아지면, 그게 이제 리스트로 변하고, 그 리스트를 변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for loop을 이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다룰 거냐? 근데 for loop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다룰 때, 이제 if 구문을 써가지고 좀더 거기서 어떤 그 행동의 분기점들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코드들이 단순하게 어떤 매크로처럼 쭉 일관되게 뭔가 이제 정해진 인스트럭션을 따르기보다도 환경에 맞춰서 그 인스트럭션들을 스위치해가면서 이제 하는 아주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while loop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do while loop 이게 파이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본적인 신택스들이. 근데 어쨌든 뭐 사실 이 범주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프로그램의 플로우들을 다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코드 파일을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카피해가지고 뭐 쓰실 수 있게끔 뭐 텍스트 파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여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쳐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쳐보시면은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스위치하기 쉽거든요. 뭐 자바라든지 C라든지 C++이라든지 뭐 금방금방 이렇게 스위치가 가능하니까 하나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